온라인 채권 판매 7천억 돌파. 더 이상 채권 금리 비교는 무의미. 클래스가 다른 키움 증권의 채권, 키움에서 채권 매수하면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자, 여러분들 화요 리뷰 시간입니다. 오. 어두컴컴하네요. 어두컴컴. 집중하시라고 이렇게 저희가 해봤습니다. 예. 자, 먼저 인사부터 드려야죠. 이분 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정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자, 새로운 마음으로 화요 리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요. 바로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K-POP, 언택트라서 더 기회일까? 예. 예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랬어요? 예. 예. 담당 PD님. 저기서 예. 이래서 저도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요? 아, 들려서? 예. 저희는 안 들리니까. 맞아요. 예라고 하시겠네요. 예. 다 해줘야 돼. 그럼 우리 한꺼번에 세 사람이 예. 이랬을 것 같아. 긍정의 얘기죠? 네. 예, 그쵸. 긍정적인데, 모르겠어요. 단정 지을 수 있을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나오겠죠, 결론이? 예, 이것 때문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이게 제가 소리는 안 틀었는데, 이거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 우리 막 이것도 나오네. 이거 주식시장 티내야겠다. 이거 나오는 거 보고. 그러니까 지금 블랙핑크의, 첫 번째 주제 나가야죠. 첫 번째 주제 나가고, 뮤직비디오 보여드릴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블랙핑크 How You Like That? 아, 그냥 영어로 쓰지. 이세훈신기로 How You Like That이라고 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자, 불핑의 뮤직비디오 이거 엄청나게 그 뷰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1억 뷰가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순식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명소의커는 뭐 그냥 블랙핑크라서 이 정도 나온 거 아닌가 했더니. 제 짝꿍은 와, 블랙핑크 이렇게 나왔대 이러면서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서 오늘 우리 이거 얘기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삼스러운 분들도 많은 거 이렇게 빨리 이런 식으로 참 뭐 이렇게 멍하니 봐. 최단시간이래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어요? 누군데요? 다 예쁘잖아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네. 참 예쁘네요. 그래서 지금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블랙핑크와 관련해서 이렇게 1억 뷰를 순식간에 넘어오는 이런 신기록을 좀 세웠는데 뭐 저는 여기까지예요. 예, 조회수 많이 넘었다더라. 뭐 네. 이분들은 억 뷰가 들어가는 거 그냥 일도 아니더라. 자, 네. 시작해주세요. 네, 블랙핑크가 정말 이 신곡을 공개하고 32시간 만에 최단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 앞전에 세웠던 기록이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그게 37시간 만에 37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었는데 그걸 앞지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블랙핑크가 방탄소년단의 네네 조용히 하겠습니다. 어허. 네. 왜 안 돼? 저러면 BTS가 더 좋아요.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망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전 팩트만 가지고 한번 말을 해봤습니다. 팩트로 하면은 이 상황에서는 뭐 네. 아니죠. 그 작은 것들을 위한 시가 나왔던 시기랑 지금이랑 다른데 뭐가 달라? 어떻게 달라요? 지금 한 1년 차이 날걸요? 1년 넘게? 1년이면 간판이 변해요? 아니 뭐 그 상황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상황을 똑같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완전히 비교하기는 힘들지만 이제 BTS가 또 다른 곡 냈을 때 그 32시간 깰지도 또 모르잖아요. 또 깰 수도 있네요. 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어떤 거요? 그 BTS 작은 노래. 것들을 위한 시요? 우와 그거 뭐예요? 모르겠어. 그 할시라는 할시라는 그 미국의 아티스트랑 같이 우마맘마 하는 거 우리 보세요. 우리 명소이가 어째 이렇게 뻔뻔스러워졌지 이제? 맞아. 이거 다 알걸요? 알아요. 우마맘마 이거 모르세요? 아, 안다. 네. 아, 그렇구나. 그게 최고의 신기록이었는데 이걸 블랙핑크가 넘어가 유명한 노래를 넘었구나. 예. 근데 이번에 블랙핑크 노래 음악은 괜찮아요? 많이 이제 볼 것 같아요? 많이 저는 사실 어제 들어봤는데 네. 전 제가 다 들었어? 노래 언제 나와? 뭐라고요? 멜로디가 가사가 저는 안 들려가지고 블랙핑크 팬카페에다가 내가 제보해 기대 아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멜로디 반복이 정말 중독적인데 뭔가
음악이 막 이렇게 흐르는 느낌보다는 신나는 우리 담당 PD님은 네. 인도풍이라고 약간 블랙핑크 아시아 팬카페에 다 이렇게 제보해 우리 담당 PD님 성함이 성함이랑 이런 거 써가지고 댓글에도 동남아의 그런 화력이다 아 근데 너무 좋대요 말 바꿨어 지금 인도풍에서 너무 좋대 아 그래서 좋다고 저도 근데 되게 좋게 봤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 그 굉장히 컬러풀하고 네. 뮤직비디오만 보다 이러고 볼 것 같아 맞아요 넋 갖고 보다 보니 끝난 거죠 그거 한복을 좀 개량해서 입었다고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전 그것까지 캐치를 못했는데 아무튼 한복을 개량해서 입은 것도 나중에 그게 조명이 정말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 유튜브에서의 엄청난 인기잖아요 지금 뭐 순식간에 지금 구독자 수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지금 구독자 수가 블랙핑크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만 3,940만 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 숫자가 되게 저는 와닿지가 않아요. 3,940명만 돼도 좋겠다. 네. 3,940만 명. 여기 제가 보여드릴게요. 3,960만 명이요. 아, 그래요? 지금 오늘 내가. 그새 더 늘었어요? 예, 아, 이걸 여기 들어가서 아까 찾아본 거예요? 지금 바로. 예. 네, 저 하루 만에 이러... 20만 명이 더 늘은 거예요? 그런가요? 그 와. 사이에요? 그 사이에요? 그 숫자가 좋겠다. 이게. 저 오늘 아침 기사로 3,940만 명이 이러다가 대한민국 인구 뚫겠는데요? 아, 네. 아, 진짜. 엄청나다. 진짜 지금 그리고 1억 5천만 뷰를 넘어서 버렸네요. 맞아요. 빠르다, 빨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연예 신곡과 YG 엔터 불핑 효과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불핑을 네. 보는 게 주식 시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니 물론 그 전에도 우리 두 분께서는 주식 시장 상장 안 돼도 봐야 보는 그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데 네. YG 엔터가 오늘은 JYP가 떴어요. 예. 근데 오늘 그러니까 지금 YG 플러스가 더 강해요. 그렇죠. 어제부터 상한가 계속 들어가는 네. 그런 상황이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SM, JYP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YG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불핑 효과가 얼마인지를 보여드려요. 이게 보면은 네. 4월부터 원래 반등하다가 4월 중순부터 찍을찍을했어. 못 가. 아, 못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한 분기 정도 쉬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훅훅 올라가. 이게 불핑 효과라는 그 거야. 중간에 V 저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저때는 그냥 다 내려가고 다 올라갔던 그렇죠. 시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그래서 다 회복을 했는데 더 이상 못 가.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가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개월 쉬었어. 예. 그러고 나서 불핑이 나오자마자 이렇게 훅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효과 확실히 나왔어요. 뭐 블랙핑크가 얼마나 뭐 인기가 있고 얼마나 매출액을 만들어낼 수 있고 뭐 영업이익단에서 얼마나 개선이 되고 이런 것까지 보기 전에 그냥 유튜브에서 이만큼 반응이 나왔으면 그거 자체로 일단 매출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올라가는 아니, 수밖에 저는 이거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이제 뷰가 많이 나면 광고 수익 얼마 창출할 것인가를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저도 예. 이거 정확하게 숫자로 예. 판단은 예. 못해요. 근데 예. 이제 다른 방송국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이제 뭔가 하나를 그러니까 하나의 유튜브 하나의 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100만 뷰가 나왔대요. 근데 예. 그 한 달 동안에 수익이 600만 원이 나왔대요. 그거 하나로만. 그러니까 이게 억으로 그래요. 들어가면 어떻게 그거 될까요? 하나만 올렸는데 그거 하나만 100만 뷰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만 광고 수익 창출 600만 원이 나왔대요. 한 달에? 근데 그게 너무 케이스 네. 바이 케이스라서 아마 다를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클래식 쪽이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나와서 돈 나오지 않나 지금. 재생 시간이랑 광고를 몇 개 받느냐랑 이런 거랑 다 그렇죠. 차이가 나기 그냥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고 예, 정확하게 그 영상의 어떤 플레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중요할 겁니다. 아, 오래될수록 좋아요? 예, 그럴 거예요. 그 안에 그러면은 광고를 더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많이 하긴 얘기를 하다 보면 중간에 광고, 중간 예, 광고도 예, 들어가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광고비가 광고 수익이 유튜브를 통한 광고 수익이 얼마다 이게 예상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계산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광고 수익이 얼마만큼 100억 이상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어쨌든 거기가 이제 브이로그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로 걷어들일 수 있는 온라인 쪽에서의 수익이 엄청날 거란 얘기지. 그렇죠. 뭐 정확히 그건 수치상으로는 다 그건 수치상으로는 모르지만 그렇죠. 네. 엄청나겠다라는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100억 넘을 것 같아요?
그건 모르죠. 저는 그거는 진짜 수치상으로는 아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이 조금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아 애널리스트 분들도 모르죠. 근데 어떻게 그게 그거는 구글에서밖에 모를걸요. 그래? 구글 예. 좀 알려주세요. 구글이랑 본인 채널 운영자밖에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이거에 대해서 뭔가 예상치를 내놓고 그런 거는 솔직히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JYP도 오르고 SM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제도 좀 SM 이랬는데 SM 모아 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동영상과 그래도 올해 수 그러니까 뭐라고 장수 그룹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합치니까 또 광고 수익이 또 유튜브 쪽에서 꽤나 나온대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JYP야 뭐 투둥이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네. 그러면서 지금 명상인 거 보고 있어. 왜요? 별로 안 밝아져서. 아니요, 저 아, 왜요? 혹시 트와이스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아 사랑하는데요. 저번 주 겹치는 것 같지 않나요? 트와이스 멤버 이름 다 아세요? 아 그럼 당연히 다 알죠. 말해보세요. 아홉 명인데 좀 빡센데. 말해보세요. 나연, 정연, 쯔위, 다현,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지? 끊겠습니다. 아, 왜요? 아홉 명은 좀 기다려봐요. 네 명까지만 아는 걸로. 아 모모도 있고 사나 맞아. 그 다음에 두 명이나 남았네. 아, 너무 채영. 그 다음에 한 명 누구지? 아 얼굴 사진 여러분들. 사진 꺼내놓으면 솔직히 진짜 다 알거든요. 근데 아홉 명 솔직히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도 못할걸요? 네. 네. JYP 가겠네. 네. 이러고 보니까 JYP도 어쨌든 이렇게 강력한 지금 인플루언서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그룹이 있어요. 아티스트. 셀럽이 있어요. 예, 아티스트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JYP SM도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거래도 뭐 여러분들 많이 관심 많이 가지시나 봐요. 뭐 JYP 같은 경우는 600 만 주 제일 많이 터졌고요. S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각자의 사정은 내부적인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단 외부적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의 활동이 길어지고 좀 더 본격화되고 뮤비스가 좀 올라가면 아 이들 좀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네. 제가 어제 그 뭐 최근에 그 방방폰이라고 했었잖아요. 아, BTS. 예, 예. BTS. 그거 보니까. 꼭 뭐 유튜브 아니더라도 돈 많이 잘 벌던데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백 몇십억을 네, 벌었던데요? 90분 예. 만에? 만 원 깎아준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아미들은 예. 다 갔다고 얘기를 했잖아. 예. 그러면서 BTS의 방방 콘서트? 예. 예. 거기는 새로운 어떤 IT 기술도 굉장히 많이 시도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 돌리는 거 그거. 굿즈도 맞아요.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라 그럴까요? 뭐 놀거리 문화? 아니면은 그러니까 새로운 공연 문화라고 해야 될 것 문화, 같아요. 콘서트 예. 문화를 계속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뚜둥 오늘의 주제예요. 우리 명성인 거 관련. 엔터주 기다렸던 부활 신호탄 쏠까? 주도는? 고민 좀 해볼게. 주식으로 가야 되네 이거. 네. 그러네요. 우리 수정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동안 좀 엔터주가 약간 움츠러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지를 못했죠. 네,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뭔가 블랙핑크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그룹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예. 더 많이 나오고 뭔가 지금 이런 한류 열풍이 부는 상황에서 또 블랙핑크도 한복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네. 한복을 입었듯이 그 방탄소년단도 슈가일까요? 예. 슈가가 예전에 대치타라는 그 솔로곡을 냈는데 거기서도 한복을 입고 아예 대치타 그거를 거의 그냥 쫙 이렇게 뮤비 전체에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주가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을 많이 알렸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으니까 뭔가 좀 겹경사가 아닐까. 그래서 주가도 좀 같이 가지 않을까. 그래요? 네. 불만 있어요? 명성 앵커 얘기해. 네? 불만 있어요? 절 보고 얘기하세요. 아니, 저는 별로 조금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의미 없는 국뽕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의미 없어? 아 물론 의미는 있지만 제가 한 말은 의미가 없었나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뭐 아무튼간에 그러면 사실 어제 네. 저는 명성 앵커의 네.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아. 뭐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기억을 해줄게. 원래 아, 예. 얘기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트와이스는 이 정도의 파급력을 해주지 못하냐, 불핑하고. 아하.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글로벌로 유명한 이 두 가지 두 그룹이 있잖아요. BTS.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블랙핑크인데 어, 이게 온라인 쪽에서의 파급력이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의 가장 큰 특징은 네. 그러니까 온라인 쪽에서의 파급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들이 나오면 온라인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갖더라. 그 얘기를 했거든요. JYP는 사실 좀 아직까지 좀 아시아에서 좀 머무른 것 같은데 아시아도 굉장히 크긴 해서 여기서만 잡아도 엄청난 수익을 그쵸. 거두고 굉장히 많은 유명세를 타는데 이거를 지금 넘는 그런 그룹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지금 네. 제가 좀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빨리 얘기해. 나무위키에서 좀 찾아봤는데 꺼라 나무위키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건 수치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믿을만한 나무위키 데이터입니다. 꺼라 나무위키는 뭐야? 나무위키의 얘기해봐. 닉네임이 꺼무위키예요. 나무위키 그딴 거 꺼라고 보지 말라고. 네. 어, 유튜브 조회수 1등, 2등을 보니까 네. 저는 진짜 불핑이나 뭐 BTS인 줄 알았는데 싸이더라고요. 싸이. 예, 아. 여전히 강남스타일과 와. 젠틀맨. 마더파더 젠틀맨이 1등, 2등이었고 진짜? 그 다음에 보니까 쭉 나오는 게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BTS의 DNA, 블랙핑크의 붐바야, 블랙핑크의 킬디슬럭,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블랙핑크의 싸우네요. 마지막처럼, 그 다음에 싸이 딱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BTS의 페이클럽, 아이돌, 마이크드랍, 불타오르네, 피땀 눈물 쩔어 이렇게 다 그냥 BTS 아니면 블랙핑크네? 15등 안에 네. 조회수가 이제 BTS, 블랙핑크, 싸이 이렇게 쓰리톱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적으로 본 거죠, 누적으로. 그렇죠. 지금까지의 네. 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좀 볼만하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JYP가 이 유튜브 조회수로만 따졌을 때는 아직까지 조금 그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 JYP 쪽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예. 그러니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이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평판수가 보이는데 저는. 한국 기업 평판 연구소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여기는 제가 의뢰해도 돼요. 아 진짜요? 네, 지금 네. 지금 BTS가 어느 정도의 평판을 받고 있나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해줘. 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월별로 하는데 6월에 아이돌 그룹 100대 6월 평판을 보니까 1위가 역시 BTS. 이거는 그러면 한국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만 하고 있어요. 아. 글로벌로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서도 어떤지 좀 봤는데 이게 비슷해서 그리고 2위가 불핑이에요. 그리고 3위가 트와이스예요. 그러니까 네. 확실히 지금 현재 BTS와 불핑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세를 떨치는데도 그게 유튜브로 가서도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또 거의 비슷하게. 그러네요. 모라구요님은 엄청 블랙핑크를 거의 되게 막 계속 이렇게 띄워주시는데 아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블랙핑크랑 2NE1이랑 뭐가 그렇게 다른지 전 진짜 모르겠거든요. 저 2NE1도 물론 멋있다고 그때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2NE1을 이제 대체하는 걸그룹으로 블랙핑크가 나왔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약간 타이밍이 잘 맞은 것 같아요. 그때는 네. 유튜브가 그렇게까지 없었거든요. 저는 타이밍도 운이라고 생각. 그래 맞아요. 타이밍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 예. 네. 그래서 딱 보고 그런 걸 느끼고 아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자라고 했는데 이거 맞은 거지. 어찌됐든 그렇죠. 글로벌이 원하는 코드가 그 느낀 거지. 2NE1 블랙핑크로 이어져 오는 그 YG의 코드랑 좀 네. 맞다는 예. 거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자 우리의 K-팝이 네. 이런 새로운 이제 콘서트 문화가 나올 것 같거든. 가져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이렇게 가져갈까요? 주도하는 주도의 어떤 그 문화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도하는 K-팝이 주도하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BTS가 사실 국내에서는 원래 국내의 K-팝 시장이 이렇지 않았거든요. 뭐 공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음악 방송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차트에서 막 위에 올려놓고 막 이런 게 중요했는데 BTS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미를 거느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튜브 활동 많이 하고 SNS로 언택트 활동을 정말 많이 했던 약간 선구자적인 그런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팍 올라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면 K-POP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수정캐스터 수정님은? 저도 확실히 얘기를 들으니까 유튜브가 진짜 좀 빠져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네. 웬일이야. 선배 얘기 오늘 좀 빠져들네요. 확실하게 이거는 역시 컨셉이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나무위키 보세요. 나무위키 보면 이렇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K-POP이 새로운 온라인 콘서트 문화도 선도하기를 바라면서 이 두 분은 믿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예. 저는 믿습니다. 저도 따라가야죠. 네. 예, 이 두 분의 이야기 따라가야죠. 알겠습니다. 화요일 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활발한 활동이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자, 김수정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